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업황에 대한 변화에 따라 가지고 실적도 크게 바뀌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이 현대위아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요것이 드러나는 것이, 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기계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기계 업황은 거의 뭐 상당히 안 좋다 봐야 되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12%를 차지하는데 오히려 영업 마이너스죠.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지금 매출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도 기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이제 감소를 하는 역성장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계 업종이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이려고 하면 중요한 것이, 업황이 일단 살아나줘야 돼요.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한창 이제 중국이 막뜰 때, 그럴 때 보면 이런 기계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주가가 좋았죠. 옛날에 뭐 두산 인프라코, 두산 중공업, 현대위아 이런 기업들이 좋았지만 최근에 어때요? 계속적으로 바닥으로 내려가요. 철강도 그렇고, 철강, 그리고 지금 기계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뭔가에 대한 새로운 신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동차 부품에서 이익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현재 이제 나타나는 구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평균적인 환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밴드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1분기에 평균 환율 자체 1120원대였죠. 1120원. 2분기에 평균 환율 밴드 1160원입니다.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 7월달, 8월달, 9월달 평균 환율 밴드가 1190원 잡히고요. 그죠? 다시 4분기가 10월달, 11월달, 12월달 환율이 한 1180원 정도 잡히죠. 그러면 지금 3분기하고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는 환율이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의 영업이익은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자, 잠깐만 한번 크게 놓고 보시면, 주가가 23만 4천 원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꾸준하게 빠졌습니다. 거의 뭐900% 가까이 빠졌죠. 그냥 마이너스 90%죠. 900%. 마이너스 90%. 23만 4천짜리가 2만 8천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반등을 조금씩 붙이는데, 어때요? 반등이. 강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 지금은 자동차 업황이 살아나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환율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바닥을 다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네들이 납품이 크게 이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파이가 커지고 마진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구조는 아니라, 매출 자체는 소폭 상향이나 아니면 좀더 줄는 반면에 마진만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잠깐만 같이 다시 재무제표를 보시면, 자, 오히려 지금 매출이 어때요? 매출액이 줄었죠. 그러니까 역성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마진만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강하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권력을 상당 부분 이제 다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바닥은 드러났다고 봐야 되고, 바닥은. 왜냐하면 환율이 내년 되면 더욱더 원화 약세 기조가 좀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했던 것이 실물 경제에 미친 여파가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다만 지금부터 이걸 가더라도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끊어내는 게 맞고, 만약에 조금 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다, 물려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더 들고 가시는 차례입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추가 매수를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차라리 다른 금액으로 이 현대위아가 움직이는 만큼 딴 종목군들로 한번더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대응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